한 중년 남성이 시장에서 건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웬 고등학생이 달려와 건달들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요. 완드가. 이 학생의 이름은 완득이. 선천적인 장애 때문에 등이 굽은 아버지, 정신지체 장애인 민구 삼촌과 함께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완득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유난히 매서운 주먹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오늘처럼 싸움박질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따끔하게 혼을 내시곤 했죠. 내가 주먹질하지 말라 그랬지. 아버지, 저 진짜 학교 때려치고 그냥 일하려고. 이놈의 자식이! 내가 누구 때문에 서울까지 왔는데! 왜 애를 팔려면 집에 들어가서 빼든가! 이우면 씨발 옥상에서 확 밀어버리든가! 씨발 무식한 것들지. 사실 아버지가 옛날부터 이렇게 시장통에 나가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 잘나가던 캬바레에서 춤을 추던 사람이었으며, 어린 완득이는 그의 화려한 발놀림을 보면서 즐겁게 웃곤 했는데요. 비록 몸은 불편할지언정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는 정신지체가 있는 민구를 거두어 완득이의 삼촌으로 삼고 그에게 춤까지 가르쳐주셨죠. 풍족하진 않았지만 나름 행복했던 이 가족의 생활은 캬바레가 망하고 나서 큰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아버지와 민구 삼촌은 춤을 출 수 있는 시장통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으며, 완득이는 그때마다 어둑한 옥탑방에서 혼자 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완득이에게 사사건건 이상한 참견을 해대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건너편 옥탑방에 사는 담임선생님 동주였죠. 흥미 없어? 이분은 백미밖에 없어요. 동주는 완득이네 수급품으로 나오는 햇반을 시시때때로 강탈해대곤 했으며, 학교에서는 별의별 꼬투리를 잡아 그를 갈궈대기 일쑤였습니다. 위인들에겐 호가 있다.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야, 엄마 너 앉아! 야, 엄마 너 앉아! 우와, 야, 엄마 너 앉아!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완득이는 그를 똥주라 부르면서 어마어마한 원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매일같이 동주를 죽여달라 기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똥주가 하는 꼴 좀 보라고요. 그러니까 선생이 인성이 저 따위인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이는 거. 이번에도 안 죽이면 저 진짜 부처님한테로 갈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절실한 기도는 동주 역시 꾸준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인지 영 먹혀들지 않았는데요. 이 참견쟁이 선생님은 죽기는커녕 쌩쌩한 얼굴로 학교에 나왔고, 그때마다 완득이의 짜증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주는 교실 밖으로 완득이를 불러냅니다. 너 어머니 필리핀 사람이더라? 에? 내가 얼마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막 이 좀 튄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 아, 등본에도 없는 어머니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요? 등본에는 빠졌지, 호적에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두 분은 저 이혼하신 것도 아니야. 그냥 17년 동안 따로 떨어져서 사신 거야. 어머니 그 호적 등본 아직도 가지고 계시더라. 만나볼래? 아니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쌤이 어떻게 알고 어머니래요? 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완득아, 완득아, 완득아! 교실 나느라고 저, 야 임마!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는 어머니란 존재. 당황스러울 정도로 갑자기 찾아온 기회 앞에서 완득이는 매우 심란해하는데요. 아버지와 어린 자신을 놔두고 사라진 어머니가 뜬금없이 자기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게다가 필리핀 사람이라니, 그의 머리는 말 그대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한편 야자 중인 교실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유나 아니야? 나도. 야, 이거 넌데?
시켜줄래? 반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 윤하. 그날 밤 그녀는 저기... 이상하게 완득이의 뒤를 졸졸 따라옵니다. 그렇게 같이 교회까지 가게 된 두 사람. 윤하는 몰래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멋대로 완득이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다 그러니? 누가 준호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 바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 기도가 먼저입니다. 잊지 마세요. 뭐라고? 아니요. 고마워. 너 참 편하다. 다음에 또 시간 내줄 수 있어? 이렇게 유나와 묘한 관계가 된 완득이. 어느 날 밤 하루를 마치고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에게 집 앞에서 처음 보는 외국인 여성이 멋쩍게 인사를 건네옵니다. 잘 지냈어요? 매일 이렇게 먹어요? 저 라면 좋아요. 라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던데. 예상치 못했던 낯선 어머니와의 재회. 동주의 소개를 받고 찾아왔다는 어머니는 존댓말을 쓰면서 아들을 유독 조심스럽게 대하는데요. 어머니가 떠난 후 완득이는 집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살짝 어머니 얘기를 꺼내봅니다. 이혼도 아니던데요. 보내줬다. 왜요? 업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슨 팔려온 하녀 취급하는 게 싫었다. 자기들 뒷일이나 해주러 온 사람 취급하는 게. 다녀올게요. 그 사람 나라가 가난해서 그렇지 거기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얼마 후 평소와 같이 교회에 들린 완득이는 가끔가다 마주쳤던 외국인 노동자 핫산의 얼굴에 웬 상처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킥복싱을 하다가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흥미가 동했는지 핫산이 다니는 킥복싱 도장을 따라가 보는데요. 기껏 따라가서 스파링까지 해보지만 실컷 얻어 터지고 열이 잔뜩 오른 완득이는 상대 선수를 무슨 동네 싸움 하듯이 마구잡이로 패버리고 맙니다. 이건 딱이고 이건 잭. 싸움하고 운동도 구분 못해? 너 다신 체육관 올 생각하지 말고 길거리나 돌아다녀. 원하는 싸움 실컷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싸움 박질과는 다른 진짜 스포츠. 무언가를 느낀 듯 완득이는 아버지에게 킥복싱을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만큼은 자신과 다른 떳떳한 인생을 살길 바라고 있었죠. 나도 춤이 예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웃음거리로 보더라.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으면서 왜 저는 못하게 하시는데요? 사진 멀쩡한 놈이 뭐가 아쉬워서 싸움 박질하겠다고. 절대 안 돼. 그럼 아버지가 제목 같았으면 춤 안 추셨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버지가 그런 춤을 춰서 사람들이 아버지를 더 받아주지 않은 것 같거든요. 가슴을 찌르는 아들의 속상한 말. 아버지는 동네 슈퍼로 나가 동주와 허심탄회하게 술잔을 기울이는데요. 제가 카바렛에 일할 때 건달들 많이 봤습니다. 어설프게 운동하고 건달짓 하는 놈들. 그런 놈들 대부분이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거 좋은 겁니다, 아버님. 그 운동 그거 완두기한테 절대 나쁜 운동 아닙니다. 아유, 그... 아버지, 늦었는데 빨리 가시죠. 아이, 우리 아들, 그럴까? 예, 네, 일어나세요. 아침에 계산을... 아이고. 아이, 예, 예, 선생님. 네. 엎이세요, 그냥. 예? 네? 어디, 이씨, 아이고. 맛있다, 우리 아들. 완득이, 우리 아들. 오직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깊게 새기고 완득이는
진지한 태도로 킥복싱 도장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웬일로 동주는 그를 위해 야자까지 빼주면서 알게 모르게 제자의 꿈을 서포트해주죠. 아 이게 이 야자 면제 사유가 됩니까 이게? 완득이 여자 킥복싱 도장 다닌대요. 얘가 소질이 있대요. 얘가. 누가 압니까? 완득이가 또 나중에 열심히 해가지고 효도르 같이 그 유명한 사람이 될지. 생전 처음으로 생긴 목표를 등에 업고 열심히 훈련을 받는 완득이. 그는 새벽엔 신문 배달을 하면서 돈을 벌고 학교가 끝난 뒤엔 도장을 찾아가 매일같이 킥복싱을 배우는데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위해 반찬을 해주고 갑니다. 짜다. 그렇게 바쁘면서도 알찬 나날을 보내던 도중 교실에 웬 형사들이 들이닥쳐 동주를 찾습니다. 이동주 선생님이시죠? 예. 잠깐 좀 나와주시죠. 학생들이 있는데 좀 기다리세요. 예, 수업 중이니까. 네, 예. 예. 기다리세요. 그 길로 그는 경찰서로 끌려가 구치소에 수감되고 마는데요. 알고 보니 동주는 낮에는 학교 선생으로 일하면서 밤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중엔 불법 체류자도 있다 보니 그걸 알게 된 경찰에게 덜미가 잡힌 거였죠. 이기적인 줄만 알았던 양아치 선생님의 의외의 일면. 동주가 잡혀간 뒤에도 완득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지금껏 무료하기만 했던 일상에 노력이라는 힘을 불어넣습니다. 물론 아직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그리고 힘든 경제 상황 같은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었지만 그는 그저 우직하게 자기 할 일에 매진합니다.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인지 완득이는 항상 붙어다니던 유나와 연애 노선을 타게 되며 이내 더욱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죠. 야 괜찮아? 야 나 앞으로 너 매니저 할래. 나름 행복한 연애 생활도 하면서 완득이는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요. 그러는 사이 경찰한테 끌려갔던 동주가 다시 학교로 복귀합니다. 이제는 뭐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사이가 된 이 아저씨에게 완득이는 사실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면서 모든 게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완득이는 웬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동준의 집 쪽에서 뛰어나오는 걸 목격합니다. 안에선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지고 아버지나 민구 삼촌이 돌아왔다기엔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강도가 들었다 확신한 그는 큰맘 먹고 불 꺼진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발차기에 정통으로 맞아버린 동주.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대로 황천길을 건널 수도 있는 상황. 과연 이 얼렁뚱땅한 사제관계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기도를 이런 식으로 들어주십니까? 이 영화 완득이는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이들의 담백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주인공 완득이는 언뜻 선생 같지도 않아 보이는 선생, 동주를 만나 이전과는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영화를 보는 우리의 눈엔 이 선생님이 왜 그리 완득이에게 사사건건 참견해 되는지 또 어째서 항상 틱틱대는 건지 뻔히 보입니다만 극중에 있는 이 사춘기 소년은 그 이유를 쉽사리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처럼 살짝 어긋난 관점들은 작품을 보는 내내 따뜻한 미소가 지어지게 만들죠. 이 영상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영화에선 이 두 사람의 얘기뿐만 아니라 완득이의 부모님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이 사회의 주류에서 약간씩은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점인데요. 때로는 서로를 탓하면서도 결국엔 상대방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들의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흙수저 고등학생과 츤데레 선생님의 사제관계를 다룬 영화 완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 속에서 성장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 울려서 아파 뒤지겠다 이 새끼야. 야, 119 부르지 이 새끼야. 근데 고맙고 못할 놈들이 무슨 기도인지 이제 알았다 이 새끼야. 이 새끼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그런 기도를.